어? 아르기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성이 되셨죠. 네. 그런데 네. 이게 고용량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아, 아르기닌을 네. 고용량으로 장기간 섭취했는데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하면 네. 줄여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원TV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모바일 이식 명의로 불리시는 분입니다. 탈모치료만 무려 27년차 모자림 성형외과의 황정욱 대표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지난번에 탈모에 도움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많은 분께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탈모가 있다면 조심해야 될 영양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오히려 이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는 영양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요즘에 네. 영양제 몇 개씩은 다들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양제를 잘못 드시거나 과용하는 경우에 네. 오히려 머리카락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게 저도 잘 몰랐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의학적으로 검증된 네. 논문으로 발표된 머리 빠지는 영양제를 네. 네 가지 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첫 번째 영양제 뭔가요? 네. 네, 첫 번째는 비타민 A입니다. 오. 비타민 A는 네. 눈 건강 때문에 드시는 분들이 많죠. 네. 비타민 A가 모발 건강과도 연관이 많습니다. 아, 네. 비타민 A는 모낭을 자극해서 네. 모발이 생장하고 자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모발의 윤기와 탄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만 예시를 들어보면 오히려 비타민 A가 탈모에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네. 정상 범위 내에서 복용했을 때 모발 건강에 좋은 겁니다. 아, 네. 그런데 이게 과잉 섭취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비타민 A가 과용됐을 경우에는 네. 모낭 자극도 많아져서 머리카락이 적당하게 생겨나고 자라나야 하는데 네. 그 생장 주기가 자꾸 빨라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 빨리 생기고 빨리 생장해버려서 오래 지속이 안 되고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아. 보통 이런 탈모를 우리가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비타민 A를 너무 많이 복용했을 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비타민 A는 좋은 건데 과다 복용이 문제군요. 네. 네. 보통 비타민 A의 네. 성인 권장량은 300에서 600 마이크로그램이고요. 네. 고용량을 드신다고 해도 보통 네. 15,000 마이크로그램 이내로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드름 치료제로 유명한 이소트레틴 노인도 비타민 A 유도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그 여드름 약을 먹을 경우에 네.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실제로 이건 의약품 부작용에도 등재가 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작용인데요. 네. 그 외에도 피부 영양제, 눈 영양제를 함께 드시는 등 비타민 A가 든 영양제를 네. 여러 개 드시면서 나도 모르게 비타민 A를 고용량으로 복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럴 경우에는 네. 탈모가 유발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고요. 또 일부 과민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더 조심하셔야겠죠. 아, 네. 그러니까 비타민 A를 여러 가지 영양제를 먹다 보면 그렇죠. 이게 섞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과다 복용. 과다 복용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네.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머리가 빠질 수 있는 영양소 두 번째는 뭔가요? 요즘 네. 핫한 영양소입니다. 네. 바로 아르기닌인데요. 어? 아르기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성이 되셨죠. 네. 네. 보통 아르기닌이 네. 남성에게 활력도 주고 네. 또 운동 효과도 높이고 네.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죠. 네. 특히 네. 그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네. 남성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옷에 저희 또래 남성들이 많이들 드시는데요. 네. 아르기닌도 물론 네. 일반적인 용량이 보통 1000에서 3000mg 정도 드시는 것은 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고용량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효과가 좋다고 아르기닌을 네. 5000mg 이상 고용량으로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는 라이신 결핍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라이신이 뭔가 하면 네. 모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인데요. 네. 케라틴의 구성성분 중 하나입니다. 아, 정말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실제로 휴지기 탈모가 있을 경우에는 L라이신 정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아, 이 라이신을 탈모약으로도 쓰는 거군요. 네네. 근데 이 라이신과 아르기닌 서로 이제 흡수 채널이 같아서 문제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라이신과 아르기닌은 네. 둘 다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네.
이 둘이 세포 내에서 이동할 때 네. 똑같은 수송체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아. 따라서 혈중 알기닌 농도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세포 내로 이동하는 라이신 양이 감소하고 혈중 라이신 농도가 높으면 세포 내로 이동하는 알기닌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따라서 우리가 고용량의 알기닌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음식에 있는 라이신이 흡수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신이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 헤르페스나 네. 대상포진과 같이 탈모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알기닌을 네. 고용량으로 장기간 섭취했는데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하면 네. 줄여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아니면 네. 오전에는 알기닌을 드시고 네. 저녁에는 라이신을 드시는 형식으로 간격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좋다고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머리카락을 빠지게 할 수 있는 세 번째 영양소는 뭔가요? 세 번째는 바로 셀레늄입니다. 네. 셀레늄은 항산화 효과가 비타민 E에 비해서 1000배가 넘고 네. 발암물질 억제를 돕고 네. 또 암세포 성장을 막는다고 해서 항암 미네랄이라고 불리면서 인기가 높습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유명하잖아요. 네. 셀레늄이 항암 미네랄. 예. 또 갑상선 대사에도 필요해서 네. 갑상선에 염증이 있을 때도 셀레늄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셀레늄도 과잉 용량을 섭취했을 때는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셀레늄을 과하게 복용하는 경우 셀레노시스라는 네. 셀레늄 중독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의 대표적 증상이 네. 바로 탈모입니다. 아, 네. 왜냐하면 셀레늄을 많이 복용하면 네. 단백질 구조, 네. 특히 케라틴의 구조가 깨지게 되는데요. 우리 모발의 주 성분이 케라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발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따라서 네. 셀레늄의 권장량은 WHO에서 네. 5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설정하고 있고요. 보통 안전한 상한선을 40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보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정도를 지켜주시고요. 네. 셀레늄 고함량을 먹는 경우에는 네. 셀레늄이 많은 견과류 등을 먹을 때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브라질 노트가 셀레늄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하루에 5회 이상 먹지 않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셀레늄도 요즘 인기가 좋은데 정말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탈모를 일으킬 수 있는 영양제들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바로 아연입니다. 우리 몸이 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도록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렸을 때도 아연을 먹으면 바이러스 증식을 막아줘서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렇죠. 네. 아연은 단백질과 세포 생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네. 모발과 두피에도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고용량으로 복용했을 경우 네. 일부에서 네. 두피염이 발생하고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탈모 카페 등에서 네. 아연을 먹고 네. 탈모가 발생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환자분들을 만났을 때도 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논문 등에서 의견이 좀 갈리지만 네. 임상적으로 아연을 고용량으로 섭취했을 때 네네. 탈모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연을 드시고 있는데 네.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면 네. 아연을 중단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비타민 A, 아르기닌, 셀레늄, 아연 말씀해 주셨는데 적정량은 문제가 없는 거고 과량 복용했을 때 일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또 네 가지 영양소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탈모 부작용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 일부 분들에게서 탈모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거나 당장 끊으실 필요는 없는데 네. 만약 내가 이런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네.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한번 줄여보거나 네. 끊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 네. 그리고 네. 원장님도 그 아시겠지만 네. 그 모든 영양제가 과유불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내게 필요하고 맞는 영양제를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고요. 네. 특히 탈모가 있다면 네. 저희가 어떤 영양제가 좋은지 같이 상담도 할 수 있고 아. 또 저희가 처방하는 약들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영양제 때문에 고민이실 때는 한번 내원하셔서 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적당한 영양제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데 무엇이든 간에 과하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늘 우리 환자 입장에 설명해 주신 우리 황정훈 원장님이시고요. 이래서 제가 황 원장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네. 원장님 너무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